항생제 대신 프로폴리스 먹어야 하는 이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꿀벌이 선물한 자연의 항생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싹이나 상처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섞어 만든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벌집 입구나 벌통 내부를 소독하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민간요법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프로폴리스,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대한 항균 작용과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 구강 건강, 상처 치유 등에 도움을 줍니다. 뛰어난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증강.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감기,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상처 치유 촉진. 상처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항암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의 항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폴리스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알레르기 반응. 꿀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프로폴리스 섭취 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등이 소화기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선택 및 섭취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캡슐형. 섭취가 간편하고 휴대하기 좋습니다. 액상형. 물이나 차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직접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구강 내 살균 및 소독에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를 선택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천연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